네, MSMVP 윤상림, 그리고 윤PT 연구소의 윤PT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상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진행할 이야기가 이제 MSMVP 윤상림의 디자인 상담소라고 이야기를 짚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간단하게 조금 적어봤어요. MSMVP이자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니 또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대표로 일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강사까지 하고 있는 윤상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좀 방대한 것 같아요. 진짜 20대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았고, 그리고 100일도 남지 않은 2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의 키워드들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키워드들이 꽤나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엄청 다채롭진 않고, 뭐제 학점도 조금 있고요,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제 자랑거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키워드들 중에서 장점도 있고 또 아쉬운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강의를 다녀보면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아, 윤PT님, 너무 잘된것 같아 부러워요.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너무 부럽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꽤나 많이 하는데, 제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는가, 그리고 저는 정말 잘했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도출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 이 힘듦을 내가 힘들었던 걸잘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큰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운 좋게 굉장히 잘 풀렸다. 그래서 MVP도 되었고, 책도 쓰게 되었고, 강사도 하고 있고, 고객사들도 대기업들로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제가 저의 더큰 미래들을, 조금 더 뒤에 있는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게내 약점이 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려해 봤더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블로거라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의 홍보 채널이 네이버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네이버가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러면은 저의 목숨은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대라서 엄청 강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 이제는 3자가 들어가니 밖에 나가서 대학생분들께, 아, 제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대구에 살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일들이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간적으로 안 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디자이너, 비전공자 디자이너라는 이야기들이 강점일 때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단점일 때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뭐 나름 좋은 학교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조금은 아쉬운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학점이 2.8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낮은 점수잖아요. 학교를 정말 정말 운 좋게 졸업을 했다. 이렇게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스펙이 좋고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으실 텐데, 아마 저보다 다들 시작점이 훨씬 더 좋거나 스펙이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이 특별나서 유별나서 된게 아니다,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 담백한 윤상림의 스물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고요. 어쩌면 굉장히 좀 찌질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고, 대학생에서 프리랜서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대학 디자이너의 창업, 전문성에 대한 고민, 프리랜서의 시작과 어려움, 시장의 존재와 경쟁에 관한 막연함, 이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 60여 분 정도가 지금 강의를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신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며칠 전부터 질의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질의응답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위주로 정말 디자인 상담소가 되어버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트렌드와 기초 실력은 늘 공부해야 되고 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디자이너로 10년을 일했든 20년이 일했든 언제나 늘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디자이너다, 그리고 프리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전업으로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도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시장과 타겟은 늘 있습니다.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에이 이걸로 되겠어? 라고 지나쳐가는 것들이 은근히 큰 시장이고 큰 타겟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수요들이 존재하는 디자인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니까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경험담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올해 29이기 때문에 20살부터 29까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20살 찌질했던 대학생 1, 3학번 윤상림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키워드는 오른쪽에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20살은 진짜 찌질했어요. 이게 얼마나 좀 불쌍했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정말 서울에 있는 10위권 대학을 가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뭐 구라치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더니 아버지께서 정말 용돈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는 대로 그냥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용돈이 없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어디 여행을 가고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건설적인 학생에게도 저는 장학금을 받을 목적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딱 받아보자 했더니 학점이 3.0이 나와버린 거예요. 장학금은 물건 나갔죠.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그래 어차피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인문자율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가야지 하는 마음에 PPT를 배워서 조별과제를 굉장히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라는 걸 배우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갔더니 웬 공모전이 열려있는 거예요. 1등은 500만원, 2등은 300만원을 주는 그런 공모전이 딱 열리게 된 거죠. 너무 좋다 이래서 그 공모전을 준비를 합니다. 한 달 넘게. 그런데 이 한 달 넘는 과정 동안 따로 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구인 구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구직이죠. 구직을 했더니 PPT 20장을 만들면 2만원을 주겠대요. 장당 1,000원에. 지금 여기 앞에 PPT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장당 1,000원이면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언제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될 텐데 그 당시에 윤상님은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합니다. 장당 1,000원을 받고. 하지만 1,000원을 받고 했는데 클라이언트님이죠. 당시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0장을 만들어요. 아, 진짜 불쌍하죠? 40장을 만들어서 2만 원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원으로 뭐라고 싶었냐. 치킨을 넣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치킨을 딱 시켰는데 이제 보니까 아 이거 브랜드 오픈해도 되겠죠? 네네 치킨을 넣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주문을 하고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원이 오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2만 원이 아니라 2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아, 네 2천 원.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들을 딱딱딱 긁어서 이렇게 뒀더니 그 배달하시는 분께서 1,000원짜리 없냐고 왜 이걸로 주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첫 작업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부들부들 해하다가 저 공모전 작업이 어떻게 포텐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공모전이었는데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용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모든 공모전을 다 나갑니다. 학교에 있던 거 근처에 있던 것들을 다 나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꽤 많은 용돈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상금이겠죠? 그거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저의 대학교 용돈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저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PPT를 하게 되었냐? 라고 이야기라면 저 이렇게 답하죠. 치킨이 먹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세요. 굉장히 거창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용돈 없던 대학생이 치킨 먹고 싶어서 공모전을 했더니 입상했다. 이게 저의 20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막 너무 큰 이야기, 아 이게 디자인에 열의가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아르바이트 내용으로 하게 된 게 PPT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저의 그 다음 이야기, 20살 이야기가 용돈이 필요했던 대학생이 거창함 없이 그냥 진행을 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생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는데 대학생이라면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작업부터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PPT 혹은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디자인 지식 창업들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제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당장 내가 앉을 자리,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큰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웬만한 대학생 분들이라면, 웬만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기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보다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단순히 알바, 식당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이런 디자인 쪽이라면, 마케팅 쪽이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21에 저는 대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동아리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병에 걸리게 되죠. 저의 20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풀렸던 한 해였어요. 하지만 21가 되면서 디자인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모전들을 나가는 족족 입상을 해오다 보니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잘 먹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업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예쁜 디자인,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이랬더니 모든 공모전에서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 지원 사업이 다 깨지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뭔가에 대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저한테는 이게 고민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몇 달 정도가 지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과연 디자인이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디자인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디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가 20살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들이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 정말 콘텐츠라는 것들로 한번 풀어가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활동들, 많은 프로젝트를 내보고 싶어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요. 어바웃이라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동아리가 추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동아리가 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해주고 있는 동아리인데 그 이야기는 뒤쪽에서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저는 이 동아리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다양한 경험을 위한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공모전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데만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프레젠터가 필요하고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명이 절대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할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답이 전 동아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경험과 저의 배경 지식들이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현재의 가장 큰 자양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기만 한 디자인은 사실 디자이너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어필을 해야 하다 보니 정말 디자인에 많은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개인 작업자라면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논리 있고 이유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요. 논리 있는 디자인, 근거 있는 표현을 우리는 해야 한다. 디자이너지만 보다 더 기획자 같은, 보다 더 분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22살이 되어 갔습니다. 22에 저는 윤PT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윤상림이었거든요. 윤상림인데 가끔 이제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근처 있다가 야, 휴대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가 연락을 딱 하잖아요. 친구 휴대폰으로. 그러면은 저장되어져 있는 이름이 윤상림이 아니라 윤PT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부캐가 본캐보다 유명해진 이 시점이 되었는데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이 22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블로그는 저의 윤상림의 작은 클라우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번 내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 블로그는 시작점이 되었고 하나의 브랜딩과 창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블로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이 블로그가 브랜딩을 할 것이며 이런 다채로운 이야기인데 복잡한 걸다 놓고 나서 블로그는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자신의 플랫폼이고 채널이잖아요. 네이버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브랜딩과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괜찮을 거고요.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브런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SNS 채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곳을 선택해도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브랜딩을 할수 있는 장소 딱한 가지는 꼭 들고 가셔야 하고요. SNS 채널을 좋아하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업로드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디에 더 적합한 것인가? 이걸 따져보고 채널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시라면 포괄적인 형태의 브랜딩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저처럼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 혹은 뭐 UI, UX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좁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느낌의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다, 어떠한 느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느낌으로 가져가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립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지금 프리랜서로 정말 딱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형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저의 22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저의 23은 점프를 해버렸고, 24이 되었는데, 이때 저의 꽤큰 전환점이 하나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22, 23까지는 대학생이었고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 디자이너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집필 문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외 활동을 대학생으로서 하나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뭔가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저의 20과 똑같은 네이밍을 써봤는데 이때 저는 휴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저의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죄송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걸 하냐면 제가 이 제의가 왔을 때제 연락처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았더니 출판사라고 우리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러길래 저는 너무 당연스럽게 보이스피싱이거나 사기거나 아니면 낚시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아, 진짜 요즘 보이스피싱 끈질기다. 이랬더니, 아, 정말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가 연락처를 줄 테니 자기네 쪽 연락해봐라. 홈페이지도 있다. 이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튕기다가 뭐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책을 좀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어서 한빛미디어라는 회사와 집필 작업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앉아 있다 보니까 SK 루키라는 곳에서 제의가 왔어요. 너네 팀도 너네 학교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의를 하면서 경쟁을 하라네요. 한 제가 본선에 갔을 때 20개 팀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10개 팀을 뽑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스럽게 될 거라고 너무 당당했지만 과정은 힘들었으나 SK 루키라는 대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지냈냐면 제가 일단은 집필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SK 루키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SK 루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누가 듣는지 봤거든요. 자, 아무튼 하게 되었는데 집필 작업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필 작업이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소요가 좀 되었어요. 제가 제 이름을 달고, 윤피티라는 이름을 달고 작업을 하다가 2년 정도 걸리니까 집필 문의가 오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필이 끝이 나고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이전까지 뭐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하다 보니 꽤 유명한 입장이 되긴 했었지만, 대학생들에게만이지만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책을 쓰고 나니 각종 대학교 기관들에서 꽤나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요 정도 책을 낸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커리어들 중에서 집필 작업이 가장 강의와 밀접한 영향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혹은 어떠한 프리랜서로서 자리를 잡길 원한다, 강사로서도 포지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 떠나서 한번 책을 쓸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종이책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책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런 전자책들도 요즘은 많이 쳐주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SK 루키를 왜 했냐, 이런 대회 활동을 왜 했냐, 이건데 사실 앞서서도 저한테는 꽤나 많은 작업 의뢰가 들어와 있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 혼자 쳐내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뢰를 내려놓고 활동에 올인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을 최대로 한번 끌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작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획 쪽에서도 그리고 피칭에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 작업에서도 꽤나 멋있는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많이 원했기 때문에 저 SK 루키라는 대회 활동을 하나 잡고 시작을 했어요. 뭔가 그냥 미션을 주고 끝을 낸다가 아니라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활동을 했고 그 사이에 아마 뭐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아마 이 시기에 많이 완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하는 데까지 2년 걸릴 때 있잖아요. 2년이면 충분히 한 사람의 브랜딩을 하는 데는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보겠다. 나의 성공과 내 커리어를 위해서 2년을 투자한다?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이 정도 가이드를 잡고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됩니다. 자, 25살. 지필이 이제 완료가 되고, 제가 강사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이때 복학을 하게 되고, 저희 부모님이 이때까지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 네가 거기서 되겠냐, 비전공자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끝내 작가가 되었고, 강사가 된 모습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설날에 바리바리 싸들고, 엄마 기억하죠? 자,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지필 끝이 나니 정말 많은 강의가 들어왔어요. 저자 직강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SNS 콘텐츠에 대한 글을 썼다 보니 그런 문의 작업들이 꽤나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강의가 지필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썼기 때문에 강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가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 이 사람의 작업물이 괜찮구나, 퀄리티가 괜찮네, 사람이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뭘 해보고 싶다, 일을 해보고 싶다, 의뢰를 맡겨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마케팅의 일환이 되는 거죠. 정말 짧게, 아, 내가 책을 쓰는 과정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브랜딩하는 과정이 힘든 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잘 만드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건 진짜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잘 만드는 거는 좀 못하는데, 아, 이거 설명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책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반대로 난 정말 잘 만들긴 하지만 가르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잘 만드는 쪽으로 브랜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필을 하게 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단순히 제작만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작만으로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확장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리고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필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절대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을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이때 저는, 아, 정말 지필이라는 걸 해서 더 많은 걸볼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이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 아, 더 많은 걸 만들어야 내 경쟁력이 더 쌓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게 되었죠. 자, 이제 그러다가 26살이 됩니다. 이때 진짜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저는 학점이 2.8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제 학과가 언론정보학과인데, 타 학교로 말하면 컨텐츠학과 혹은 광고학과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나름 제안 기획서를 잘 쓴다고 생각을 했기에, 오,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할수 있겠구나 했으나 저는 절대 교수님에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8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취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 추석 혹은 뭐 생신 이럴 때마다 선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해드렸으나 그거 벌어서 되겠니라든지, 한 번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 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졸업할 쯤 되니까 그게 더 심해져서, 아유, 이거 차라리 공무원 같은 거라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러시길래 그냥 무시를 했죠. 저 열심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내심 속으로는, 아, 진짜 내가 이 길을 계속 갈수 있을까? 정말 이게 비전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 전공을 했든 아니면 비전 공자든, 내가 내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과연 잘 될까? 현실적인 고민들이 끝없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질문지에 정말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전업 디자이너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최소 몇년더 일찍 일을 시작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일하는 습관들이 조금 길러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습관이 단순히 업무, 직무 이런 걸 떠나서 내 블로그를 관리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새로운 컨텐츠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습관이 점점 잡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졸업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자면, 잘안 넘어가네요. 자, 저는 이렇게 학생 겸 디자이너가 아닌 본업 프리랜서를 마주한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한 4, 5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일어나면은 공허하고 우울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뭘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취업이냐 창업이냐 이건데, 사실 창업을 해놓기는 했죠.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간 지점에 이미 있기는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프리랜서를 꿈꾼다 혹은 디자이너로서 창업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을 어디까지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을 내가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쭉 한번 직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뭔가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점 2.8이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학자금도 안 내줬거든요. 전부 다 학자금 대출과 저의 용돈, 아니지, 저의 벌이로 만들어 놓은 것들로 돈을 냈다 보니 학점 2.8짜리로 졸업을 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재수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수업을 듣는 게 과연 내 커리어에, 내 실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는, 디자이너는 혹은 내가 창업을 하는 고용주라면 학점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능력들, 포트폴리오가 가장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내 학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능력들을 얼마만큼 잘 준비했냐가 가장 화두여야 하지, 내 학점이 얼마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하다면 너무 학점에 목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이 끝이 난이 시점에서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더 마케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활동을 할 것인가였어요. 지금 저는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인데, 사실 이전에는 제 학교가 있었던 경산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대구 옆에 붙어 있는 되게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되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반경이 되게 좁다라고 생각을 했고, 강의를 하든 제작을 하러 미팅을 하러 가는 이 범위가 점차 넓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가 뭐 물론 디지털로 혹은 인터넷으로 작업을 해서 넘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만나서 미팅을 하고 또 다른 협업을 해나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동이 편리한 대구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곳은 강남역이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을 다니고 있다. 어제는 밀양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점점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27살이 되었어요. 제 28살은 졸업을 하면서 꽤나 화려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마 다들 비슷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아마 여기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26살에 정말 운이 좋게도 삼성, 포스코 이런 곳들이 연락이 와서 대외활동 강사를 해줄 수 있냐, 우리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줄 수 있냐,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6살에 열심히 많은 대외활동 특강 강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다 끊겨요. 27이 딱 됐더니 다 끊겼는데, 전 아직도 기억해요. 대구가 어땠는지. 제가 지금 뭐 컴퓨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범어내걸이라는 곳에 제가 살아요. 거기가 대구의 좀 중심지 같은 동네인데, 거기 제 꿈은 그거였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내 돈으로 높은 층에 살아보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저희 본가는 이제 농촌에 있어서 주택집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이 높은 데 사는 거라서 이사를 가서 보고 있는데, 밖에 야경 보면서 아,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대구 코로나 그 31번 확진자였나요? 그 터지고 나니까 와, 그 내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건물을 제외한 모든 곳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다가 저는 미접종자의 한 명이었어요. 저 올해 설 지나고 나서야 접종을 처음 했거든요. 주변에서 하도 욕을 먹어서 안 맞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기저질환자여서 못 맞았는데 활동을 못하니 너무 슬펐고, 저는 제 업무들이 박살이 나가는 이때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사는 왔고 돈낼 때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강의라도 해야겠는데, 이때 비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도 뭔가를 하나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요거 조금 안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자, 이때 코로나가 딱 뜨면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 오프라인에 대한 활동이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물론 제작은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의 제작에서 가장 큰 부분을 맡고 있던 건 제안 그리고 경쟁 입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쪽도 오프라인이 멈추다 보니 할수 있는 게뚝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한 두어 달 정도는 정말 수익 없이 손가락만 쪽쪽 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수의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그랬는데, 이때 오프라인이 끝났으니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환이 한번 되었고, 이때 하나 느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변화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프리랜서라든지 창업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관성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왔으니 뭐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적응을 분명히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랑말랑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에게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새로운 팀원도 영입을 했고요. 다양한 방향의 작업을 많이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라는 것들을 하게 되니 정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반대로 녹화를 해놓고 하는 강의들도 꽤나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때 1대1 혹은 뭐 다대1 이런 면접들이 많이 멈추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저는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포트폴리오가 단가를 따져본다면 하나하나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정말 다수의 작업을 하고 나니 이것도 하나의 큰 시장이 되었던 거죠. 단한 개의 작업에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작업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빼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모이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더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이 회사를 타겟으로 하는 소개서 제안서가 아니라 B2C로도 많이 확장을 해보자 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28까지 지나고 올해 29살이 됩니다. 이때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형들이랑 많이 친해요. 어쩌다 보니 동생들보다는 형들이랑 정말 많이 친한데 형들 서른 될 때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아, 이제 형도 계란 한 판이다. 형은 배스킨라빈스다. 이러고 많이 놀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서른이 되어가는 이 시점이 되어서 아, 좀 미안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29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28에서 29이 된 이 과정에서 저는 MSMVP라는 거를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왜 이걸 해보고 싶었냐면 제가 이런 작업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많이 하면서 주변에 보면서 배웠던 분들이 많이 MVP라는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 MVP라는 걸 해보면 좋겠다. 나도 사회에 뭔가 많은 것들을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30대가 되기 전에 꼭 달성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28살 한 10월? 11월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 집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저는 그랬어요. 두 번째 책은 제가 회사에 역제안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한테 책을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지만 두 번째쯤 되니까 제가 책을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책을 딱 제가 바라보니까 조금 부끄러워요. 아,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다시 한번 개정도 좀 해야겠고 책도 새롭게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집필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사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9이 현재고요. 자, 제가 MSMVP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빨리 MVP가 되었어요. 저와 함께 들어가신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기를 7개월, 8개월 정도 했대요. 이 선정하는 결과를 받는 데만 해도 저는 뭐 두 달 안에 패스가 탁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는데 뭐 그런 과정들은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 MVP라는 선정이 되었다 보니 MS가 하고 있었던 많은 서비스들, 프로그램들 이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 많은 대화를 각각 해보지 못했지만 아,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한번 가져가 본다면 또 다른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서 같이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지 않은 분야와 어떻게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뭐랄까 관점과 시야가 정말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디자이너들과의 이야기들, 커뮤니티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또 다른 학과, 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였습니다. 윤피티 연구소의 윤피티 윤상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와, 윤피티였어요. 라는 반응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어제 강의를 간 곳에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블로그 이웃이에요. 저 맨날 뭐 보고 있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저 여기 댓글 뭐 누군데 혹시 아세요? 이러면은 저 웬만하면 기억하거든요.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피티 연구소 윤피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 MVP 윤상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간지나요. 조금 더 멋있죠? MS니까 대기업이니까 이런 건데 프리랜서에게는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명함이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얻는 방법이 저처럼 뭐 MVP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혹은 뭐 교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가끔 교수님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거든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날개를 달아줄 무언가가 조금은 필요하다. 단순히 나의 실력뿐만 아니라
받쳐줄 무언가가 있어야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에게 제가 역제안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왜 드리는 거냐면 은근히 출판사는 어떤 책을 낼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가 책을 쓸지를 모르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할지 이 사람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강의에 계신 분들이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걸 정리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책을 짧게 한 30페이지, 40페이지라고 써보세요. 목차를 정리를 한 다음에 특정한 파트를 한번 써보시고 난 다음에 특정한 이 분야가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하는 출판사한테 투고를 하세요. 연락해서 담당자한테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해를 살고 있고 사실 어제 출판사의 집필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스스로 검수를 조금만 하면 되고 비어져 있던 공간을 조금만 채우면 끝이 나는 현 시기가 되어서 이제 10월달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대부분의 제가 원했던 내용들을 끝이 났고 이제 남은 한두 달을 조금 더 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20살부터 29살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들이 저의 기본적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저의 20살과 29은 좀 다채로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아마 이벤터스에서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보셨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담아볼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는 시간만 쌓는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만 많이 쌓았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나의 컨텐츠와 노력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갈아 넣게 된다면 그 또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친동생이 집에 누워 있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우울해. 나 힘들어. 이거를 22살 먹은 남자애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면 좀 징그럽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아, 나 군대를 곧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러길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넌 내일 점심 뭐 먹을지 알아? 이랬더니 뭐 땡기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모르겠어 이러길래 아니 그거는 그렇고 갔다 와서 뭐 하냐고 이러길래 아니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진 아냐고 이랬더니 모른대요. 그거라고 2년 뒤에 우리가 뭐 할지 어떻게 하냐고 당장 오늘 내일 뭐 할지나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동생은 다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말 있지 않냐고 1만 시간 이상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갔다 와서 다시 고민을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만 시간을 쌓는다는 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오, 꽤 진지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꽤 진지한 이야기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0시간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갈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2년 반이면 만 시간 그냥 채우고 남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될 거고 브랜딩이 될 거다. 나도 책 그렇게 썼다. 이러니까 그쯤 되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의 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것부터 실행한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콘텐츠로 준비한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집필이랑 두 번째 집필이 가져다 준 저의 변화. 사실 24살, 29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집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저의 강의를 많이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많은 강의 문의가 들어와 주었고, 그리고 이 책을 낸 걸 토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한 전문가 포지션을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가 쌓이는 건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인다는 거고 전문가가 되어 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집필이 꼭 책을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컨텐츠를 다시 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자리가 모두의 연구소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한 명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자리를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아는 것들,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또다시 다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것. 이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배움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도 했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것 그리고 남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끌어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고도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컸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잡겠다, 내가 프리랜서로서 창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마케팅과 브랜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 내 브랜딩을,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프리 디자이너는 마케터로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브랜딩은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냐가 중요합니다. 고급스럽게 그리고 정말 전문가로 브랜딩이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페이가 높을 거고 내 페이는 연봉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직장인이신 분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블로그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곳이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가. 아까 강의 초창기에 말했지만 초반부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블로그는 네이버의 입맛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여요. 소위 말하는 로직이라는 거를 많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거에 선정이 되지가 않으면 많이 힘들다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네이버 블로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특정한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계속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어떠한 형태든 넣기 쉬운 건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사진도 집어넣고 영상도 넣고 글도 쓰고 뭐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냥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낀다면 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너무 저는 바쁜 속의 심심함이었거든요. 너무 무료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가 집에 가기 전에 30분 전에 제가 게임을 잘 안 했거든요. 저는 게임을 관둔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또 좀 겜돌이였어요. 근데 아 이게 조금 사람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아 퇴근하기 전에 게임이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롤을 켜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아 안 되겠다. 나 뭐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인스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블로그와 대비해 봤을 때 카드뉴스, 즉 정방형의 형태로 10장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도 들어가고 릴스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량의 컨텐츠가 들어가지 않아서 스낵형 컨텐츠들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작업물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러기에 내가 카드뉴스 형태로 조금 더 쉬운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초보자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많이 발행할 수 있다. 자주 발행할 수 있고 스낵형으로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보다 인스타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영상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 아니면 나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 작업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를 글로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브런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로 바로 갈수 있으면 유튜브가 좋긴 하겠지만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커요. 에너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혹은 블로그 이두 가지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쌓았던 데이터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추후에 유튜브로 가져가시는 쪽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S를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쓰게 되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 나갈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여줄 때에는 언제 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한 방에 저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다 보여주긴 하겠지만 SNS가 잘 떠서 폭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올리는 작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저도 이걸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아마 블로그 해보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건데 혹시 일 방문자 만명 넘게 해보신 분 있을까요? 일 방문자? 제가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일 방문자가 1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금 와서 밝히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광고비가 진짜 크더라고요. 네이버만 해도 그렇게 컸는데 물론 저는 정말 열심히 광고를 다 막았어요. 정말 다 튕겼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 블로그에 그런 맛집 올리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프라이드가 확실했기 때문에 안 올렸으나 지금 보니까 아씨 나도 광고 받고 막 그럴 걸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뭐 전업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 그런 소소한 부업 형태로 광고가 들어온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뭔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꾸준한 게 필요하다는 거고 광고를 떠나서 자신을 많이 알려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작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튜브까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유튜브가 거의 엔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생각 외로 넓고 다양한 니즈가 있고 그에 맞춰서 타겟들이 진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저의 분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딜 가나 특정한 직군, 직무, 업무 이런 것들 다 봤을 때뭐 취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최상위에 있는 건 정말 소수일 뿐이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유저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저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최상위를 잡을 건지, 아니면 내려오면서 조금 더 넓은 분포의 타겟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볼 건데 여기에 대한 전략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은근히 디자인 작업을 진짜 많이 해요. 대학생 분들도 그렇고 과제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 직장인분들이 마케터라면 혹은 이렇게 뭔가 이런 공간을 홍보를 하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면 현수막 포스터도 만들 거고요. 정말 다채로운 작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했죠? 유저는 피라미드 분포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수를 타겟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런 것도 만들면 좋겠어. 나 이런 거 알고 싶어. 할수 있는 내용들로 쭉 전개를 해서 일단 다수를 포섭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많이 포섭을 해놓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나 이거 이 채널 보니까 이거 있더라 이러면서 주변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유입이 쭉 되는 거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초보자들의 유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다 이러면은 이때부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자신을 조금 더 실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작업물들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섞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콘텐츠의 퀄리티나 실력을 알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다가 최종적으로는 점점점점 시간을 들이면서 본래 작업 퀄리티로 만들어진 완성물들 위주로 쭉 깔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채널을 쓰고 있든
계속 피드가 올라오던지 뭐 구독 알람이 뜨던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네. 나도 이거 만들어야 하는데 초보자들이 만들어야 하지만 못 만들면은 그때서는 찾거든요. 디자이너를. 그러면은 이미 이 초보자들 확보를 많이 해놨고 내 실력을 그 다음에 보여줬으니 의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건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실력이 너무 좋으세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와 저도 보면서 이런 기법도 있구나 진짜 멋있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쉽게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완성본, 정말 이 작업물이 왜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박수 치는 그런 작업물들이 있어서 마케팅이 되지 않아요. 아마 내가 제일 잘 맞는 거를 올려야지 라고 해서 인스타든 블로그든 쓰면 아마 대부분 좀 아쉬운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홍보가 잘 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해?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팔로워나 저를 제 작업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고객이 점점 되어 갈 거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 사실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당장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차피 브랜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학생들이 커서 취업을 할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만 의뢰를 할 것이니까. 실제로 저한테 의뢰가 그렇게 많이 오세요. 윤PT님, 저 대학교 다닐 때 윤PT님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았고 또 반대로 포트폴리오든 발표자료든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타겟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 여러 가지 타겟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케팅 작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나갔을 때 내 타겟들, 내 고객들의 분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의 20살부터 29살까지 그리고 이때까지 지나왔던 컨텐츠들을 돌이켜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뭐 나름 재밌었나요? 괜찮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상담소에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아봤는데 약 60개가 넘는 질문들을 받았어요. 꽤 많은 질문지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이 비슷한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같이 답변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대1의 질문 답변이 아니라 비슷한 질문지들은 합쳐서 드릴 거고 질문이 조금 바뀐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딱 봤을 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요즘 부쩍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비전공이라 뭔가 확신이 서지 않고 바꿔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더 잘하게 됐는지, 처음 선택한 디자인 업무는 뭐고 직무는 뭔지, 멘토들의 도움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좀 해볼게요. 일단 비전공이라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확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의 실력, 나의 성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만족이 서게 되면은 확신이 좀 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더 잘하게 되었는가
이게 저는 많은 너무 폭넓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앞에 소주와 여러 안주와 함께 놓고 1박 2일, 2박 3일을 놓고 떠들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여기는 사실 다작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작이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만들어 보는 다작이 아니라 그냥 노트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 위에서 펜으로 그리는 스케치를 정말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남들 거를 보고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스케치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만드는 스케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아류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열어보고 어떤 기법이 있나 따져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실력이 올라가야 할 때는 나의 스케치, 나만의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를 켜서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빠르게 그냥 스케치를 쭉쭉쭉 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가볍게 가지고 있다가 이것들을 합쳐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처음 선택한 디자인 업무는 저는 비전공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PPT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들의 도움, 이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멘토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알려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뜯어보고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나 이 정도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형태들의 단순 기법들은 제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사실 멘토가 없이 혼자 대구에 꽁 박혀서 작업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멘토가 없었다. 사실 요런 거는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작업물, 디자인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뚜렷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문과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세 가지 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혹은 초기 창업팀에서 디자이너로서 팀 성장에 기여를 하고 싶고 혹은 직접 창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 디자이너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원하는 꿈들을 도전해보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정말 100%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서 답, 정말 최고의 커리어는 3번, 1번, 2번이에요. 순서는. 3번, 1번, 2번으로 가는 게 최고의 순서인 것 같기는 하나, 정말 내가 도전 의식이 있다. 정말 스스로 뭔가 개척을 해나 가보고 싶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2번을 해서 본인이 대표이며 디자인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안정화가 되었을 때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도 가보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최근에는 다할 수가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단 하나의 직업, 단 하나의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인 부분은 이거예요. 자, 문과계열을 전공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전공을 다 하고 다 살리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커리어를 조금씩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여기 첫 번째 있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팀에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휴학을 해서든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디자이너로서 딱 잡혀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긴 하겠지만 아직 취업과 창업이 양쪽 다 고민이다. 문과로서의 뭔가 전공도 조금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뭔가 테스트 삼아 살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들을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비전공자는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더라도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인맥 어떻게 쌓았냐, 경험 어떻게 쌓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비전공자가 어떤 방식으로 쌓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아직 대학생이라면 대외활동을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K루키 같은 형태, 자유도가 높은 대외활동들이 최근에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에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혹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 혹은 비전공자 디자이너다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수주를 지금 당장 멀리서 하나하나 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테크노파크 혹은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는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같은 곳들을 보면은 아이템이 진짜 가지각색이세요. 그리고 어떠한 컬러를, 어떠한 무드를 띄고 있는지도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컨택을 해서 저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어떻게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제안서를 하나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 연결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낮은 가격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부정하진 않아요. 뭐 본인의 여건상 낮은 가격을 받더라도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케이, 충분히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커리어나 실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맞는 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낮은 금액으로 받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이 금액 받으니까 이 정도 작업을 해서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면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원래 자기의 실적보다 덜 쓰게 되고, 덜 쓰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퀄리티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오래 가지게 된다면 실력이 늘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겠죠. 그런 시간의 연속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낮은 가격을 받는 것보다는 충분히, 만약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아야 정가인데 예를 들어 만 원짜리 다섯 개라면 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5만 원 받아서 적게 일하더라도 하나를 정말 멋지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작업들, 더 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저는 그래도 낮은 가격이어도 경험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정보를 찾냐 이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곳에서 이미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을 모아놓고 난다면 그분들이 고객이 되어줄 거고 의뢰를 할 거기 때문에 정보가 크게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작업의 의뢰로서는. 다만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그건 뒤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인맥을 쌓는 것. 제가 자랑할 만한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누구를 알고 있다, 뭐 누구와 친하다 이런 게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구에 혼자 콕 박혀서 일만 했지 누구를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서 MVP가 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신 이지쌤 정도, 한 분 정도만 이제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뵌 정도였지 사실은 그 외에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해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 쌓기. 이거는 정말 다작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되 하나의 키워드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들로 차근차근 확장을 해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하나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방법,
평소에 매일 하는 습관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건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 악랄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던 방법인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받아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는 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 정말 일을 하기 싫다라고 느낄 때는 저는 조금 빠르게 리프레쉬를 하고 오는 편인데, 뭐 잠자거나 술 먹거나 전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와요. 예를 들어서 저와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만나거든요.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직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인데 열심히 사는 분을 만나서 아,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는 게 스스로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일 하는 습관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오늘 해야 하는 일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들. 업무 말고 내가 할 것들을 다 적어놔요.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인스타 컨텐츠를 뭐두 개를 만들 거다. 어떤 거를 올릴 거고 블로그에는 뭘쓸 거고 얼마만큼의 GP를 할 거고 혹은 뭐 나가서 뭘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고 이것들을 다 끝낼 때까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 하루의 기준은 0시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잠들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다 해주는 편이고 일하는 스타일은 사실 9 to 6를 지키지 않습니다. 9 to 6 절대 안 지키고요. 뭐 야근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근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저는 편하게 일하는 편이에요. 그냥 사무실에 가서 있는 팀원들, 직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살 형이고 두살 동생이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다가 작업하고 싶을 때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평소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의 상태가 좀 편하다 보니 오히려 업무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디자인 영감은 사실 예전에는 그런 사이트 많잖아요. 핀터레스트, 노트폴리오, 비헨스 이런 것들을 많이 뒤져보기는 해요. 정말 많이 뒤져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 뭐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가 쌓아놓은 블로그나 뒤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 블로그에 가니까 제가 만들어 놨고 제 취향이고 뭐 해야 되는 업무와 비슷한 게 수백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 제 영감이 되더라. 이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밖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요. 밖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데 디자인이 다 비슷한 곳에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트렌드가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다가 예쁜 옷 있으면은 하나 찍어보고 밖에 나가다가 정말 예쁜 건물 있으면은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색감을 보고 모양을 찾고 패턴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디자인 작업물에서 찾는 것보다 전 밖에서 일상에서 찍어놓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영감 자체는 여기서 얻는데 구조적인 무언가를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이트에서 IR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IR 자료. 회사에서 공시해놓는 자료들이 일반적인 소개 자료라든지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많이 썼지 적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그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 안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있는가? 이거 매일인 것 같아요. 진짜 매일인 것 같으니까 이거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분은 그렇게 느낄지언정 완성된 형태만 조금 조금씩 매일 조금씩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저틀 안에 갇힌 기분이라는 게 사실 고쳐나갈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것도 너무 잘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저런 기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납득이라든지 용납이 잘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작업을 한번 내려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깐 지금 프리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고 정말 아예 리프레시 된 상태로 작업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당장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평소에 작업을 하지 않았던 스타일로
아예 한번 과감하게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정말 큰 리프레시 방법이 되기는 할 겁니다. 자, 현재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PPT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요거는 내용의 배치에 대한 방법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최근은 이렇게 PPT를 쭉 만들다 보면은 예전에는 상단 부분에 제목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현황이라든지 문제 파악, 타겟 컨셉, 뭐 문제 도출 이런 식으로 위에 제목을 쓰고 아래 본문 내용을 쓰고 밑에 결론을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슬라이드가 부해지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론부로 써야 되는 메시지들, 즉 거버닝 메시지를 상단으로 올려버리고 결론부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하단 부분의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거를 본문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부분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레이아웃을 정말 균일하게 모든 슬라이드를 똑같이 배치를 해주시고 슬라이드의 모양은 직사각형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슬라이드의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지키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조금 더 원론적인,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용을 배치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내용을 만들어 나가실 때 그냥 쭉쭉쭉쭉 배치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슬라이드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 스토리 플로우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한 개의 핵심 메시지, 한 개의 거버닝 메시지를 넣게 될 건데 다 배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 20슬라이드를 만들면 20개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 20개의 핵심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봤을 때 이 내용이 자연스러운가 혹은 반대로 부자연스러운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다면은 거기 안에다가 근거가 될 본문 내용을 배치하시면 되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뒤쪽과 이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연결될 브릿지를 하나 더 넣어주시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PPT 디자인을 할 때에는 처음에 가장 큰 내용을 먼저 넣어서 배치를 하고 배치되는 걸 분량을 토대로 레이아웃 크기를 잡습니다. 그 레이아웃 크기에 맞춰서 핵심 메시지의 위치를 집어넣고 하단에 본문을 뭐 두 개를 배치할지 세 개를 배치할지를 보게 되는 것까지 하신 뒤에 그 다음 디테일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팀원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퀄리티든 혹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화려하게 내가 못하는 거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고민들이 꽤 많으실 건데 사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것만 해서 보여주더라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답을 다 해드려야 될까?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할까? 커리어 디벨롭 어떻게 하나? 차별 어떻게 하나? 홍보 어떻게 하는지? 부업은? 단가는? 진짜 이게 다 끝끝내 몰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자, 퍼스널 브랜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브랜딩은 절대 디자이너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칠 수는 있죠. 저희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인정해주고 인지해주는 건 소비자고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런 방향대로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간 이 채널 속에서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를 하나로 쭉 이어나가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최종적인 평가는 소비자들이 해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유니클로에서 어떤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더니
유니클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켓 가격이 8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니클로 로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유니클로 자켓을 80만 원 주고 구매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사실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명확하죠. 유니클로가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 명품 브랜드랑도 하는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외쳤을 건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인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 거예요. 마찬가지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커리어 디벨롭 비법이 있냐? 이거는 저는 가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몸값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업 비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조금 조금 올리는 기간을 둬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쉴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걸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선 충분히 페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나에겐 있는가? 실력은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페이를 올리는 시점이 되어서는 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조금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받기는 하지만 대신 이만큼 더 좋은 작업물들을 저의 고객분들에게 내놓아요.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작업물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어 가다 보니 계단 느낌으로 계속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들은 결국 저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몇 년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가장 큰 비법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능 마켓 시장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사실 재능 마켓을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페이가 저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퀄리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어 있는 금액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 시간적인 할애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능 마켓을 추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오히려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재능 마켓 자체에서 차별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퀄리티를 압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숨고, 크몽, 몇 군데가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올 때, 라우드워싱도 있었고, 진짜 고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나는 너네랑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랑 생각하는 결이 달라서 저는 고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리스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했는데, 제가 잠깐 그냥 구경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 퀄리티적인 측면이 낮은 분들도 있고 반대로 높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잡으려면은 같은 금액대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걸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최저 가격으로 찍어 놓는 게 노출을 가장 쉽게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동급의 노출에서 퀄리티가 가장 높아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재능 마켓에서는 어떠한 브랜드입니다, 어떠한 무엇입니다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의 작업물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부에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가 홍보가 좀 되었다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능 마켓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널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왜냐면 크몽이든 숨고든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바라봤을 때 PPT를 하고 싶다, 디자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경쟁자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과 경쟁해서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채널로 이동을 시켜서 그곳에서 나랑 1대1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조금 더 확실하게 의뢰를 할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것. 이게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잡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부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회사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결인 것 같습니다. 자, 회사 홍보는 사실 저는 회사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홍보였는데, 저는 홍보할 때 정확한 타겟을 두고 홍보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디자인이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저 이런 거 만들어드려요 하는 것보다 명확한 타겟을 최소한 두 번, 세번 필터링을 한 타겟으로 홍보를 하는 게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뭐 SNS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SNS가 첫 단계가 될 거고요. 디자이너로서의 부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장인이냐, 대학생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가볍게 할수 있는 CI/BI 같은 로고들, 정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한 10만 원 정도의 그런 작업물들을 만들어 나가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PT를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는 개인 포트폴리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은 사진들을 많이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굉장히 단조롭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작업물들은 모이고 나면 다시 우리의 포트폴리오로 홍보하기가 좀 쉽기도 해요. 많이 쌓이고 나면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살짝 전환시킬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가벼운 부업을 찾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혹은 전자책. 간단하게 뭐 템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판매할 때 이렇게 디자인 저작물들을 메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메일로 보낼 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시면, 어떠한 작업들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해서 링크를 하나 더 보내주는 거죠. 오픈 카톡을 보내드리든 홈페이지를 보내드리든 하면서 유입을 더 시켜서 추가 의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미 한번 만족을 했고 저 이거 할래요 하는 분들은 시간을 기다릴 용의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업을 시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책도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한 괴예요. 한번 전문적인 이야기를 써서 올려놓으면 구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주기만 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요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수익 창출이 너무 잘 된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되겠죠. 외주 단가는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통 장당으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는데, 장당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2,000원 더 받으세요. 2,000원 더. 크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000원 더 받으시고요. 내가 2,000원 올린 것만큼 이제 일하는 것 같다 하시면 2,000원 더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갔을 때 비용은 대부분 제가 쭉 둘러봤을 때 장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PPT를 맡긴다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한 3만 원 정도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퀄리티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 비용을 받으시면은 무난하게 받는 정도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카드뉴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단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가이드를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정말 페이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내 작업물이 어느 정도면 될것 같은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제가 이거 앞에서 아, 저는 얼마를 받고요, 제 강의 단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업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디자이너가 가야 할 방향성과 향후 디자인의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전 내일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럼에도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 사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바라보고 있고 그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어떠한 직군 직종에서도 찾기 힘든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방향성이 꽤나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지원 사업군을 도와주는 업체들 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컨텐츠코리아랩 이런 쪽으로서의 취업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취업이 아니라 하나의 코치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학교 쪽, 대학교, 뭐 교수 자리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형태로서도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다 수행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못해본 내용이 교수거든요. 딱 교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저와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 않은 분들도 은근 명예교수님을 잘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 보니 충분히 확장성이 꽤나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은 단순히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작업을 단순히 많이 했다가 아니라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격까지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이것들을 하시면은 그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큰 가능성과 기회는 디자이너, 제작 디자이너가 아니라 강사 그리고 작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손목이 엄청 많이 아프고 앉아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마 고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이 되면 은퇴를 하고 싶다. 제작자로서는 1인 제작자로서는 은퇴를 하고 싶다. 그 이후에는 강사로서 교수로서 자리를 잡고 싶고 윤PT연구소라는 제작업체는 정말 더 확장을 해서 회사 형태로 끌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 한 명 1인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면은 기업으로서 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선 더 큰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현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 자체를 브랜드로 브랜드화를 명확히 시켜놓은 분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도 봤는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원활성을 위해서 좀 더 이해하면 좋을 포인트나 팁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었다 보니 미대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특정 단어들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배울 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나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의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이거 감이지.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는 질문에 제가 감이지. 이런 저를 보고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뭔가 설명해주기가 꽤나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끔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 이게 지금 딱 보이는 이 화면이 띄워보니까 아 저는 좀 더 샤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샤하게가 뭘까요 도대체? 샤하게. 그리고 막 뭐랄까 이걸 뭐라 의성어를 막 쓰세요. 슝 올라가는 느낌으로 만들어달라. 그게 뭔데요? 디자이너들도 잘 몰라요. 그런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면 좋을 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걸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가장 디자이너한테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폰트를 키워주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폰트를 키워달라. 뭐 하나 줄여달라.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 어떤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디자이너들도 만들면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될지, 뭐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통보를 하지 말고 가져가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한 단어로 축약을 하지 말고 많이 길게 풀어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요할 때에는 특정 공간을 체크를 해서 정말 조그마한 박스라도 만들어서 보내주면 디자이너는 좋아 죽어요. 아마 디자이너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활한 소통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마 생각을 하고 있기로는 아마 제가 준비한 질의응답이 거의 다 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네, 넘어가고요. 네, 창업을 시작한 계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치킨이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창업의 첫 시작은 저는 공모전이 위주였고 개인 의뢰들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기관들을 따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진행을 했고 디자인 공부할 만한 방법이나 읽을 책이 있을까요? 당연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윤PT의 SNS 콘텐츠 만들기. 요거 무조건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하시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새로운 책 나오면 어떻게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구매하시고 인증해 주세요. 자, PPT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일을 구해야 하나요? 정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정말 많이 올리시고요.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 진짜 내가 실력은 되는데 안될것 같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저희 팀원들과 다 수행을 못하고 있으니 퀄리티만 된다면 얼마든지 일을 공유해드릴 마음도 있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어떠한 플랫폼이든 한 군데는 노출을 시켜야 돼요. 분산 투자로 마케팅을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을 하나 딱 정해서 하나를 쭉 밀고 가세요. 그게 가장 잘 먹힙니다. 자, 프리랜서로 어떻게 기업 단체와 협업을 시작했냐? 사실 이거를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떤 기업과 했는지, 어떤 단체와 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서 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랫폼을 많이 활성화시켜 놓고 나면은 고객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법. 프리랜서 창업을 하길 원하는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그리고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이건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력, 그리고 시간이에요. 보통 작업을 맡기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맡기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 분할을 어떻게 얼마나 테트리스 하듯이 잘 채워 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디자인에 필요한 역량이 첫 번째는 뭐 디자인이겠지만 두 번째는 CS예요. 고객들이 연락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작업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되니까 요 작업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채우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넣어주면서 이때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예쁘게, 그리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클라이언트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분들이 이거 하기 싫어서 나 취직할래 하는 분들도 은근 많은 걸 봤어요. 의외로. 그렇다 보니 저는 디자인 그리고 CS 능력 요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넓은 카테고리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하나의 키워드,
저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 철강, 물류 이런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답변, 그런 의뢰만 와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훨씬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딱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지금 내가 상단에 노출시켜 놓았던 이런 것들이 정말 폭넓게 많이 볼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안서 형태로 넘기는 거라면 비용까지는 적진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내가 작업하는 형태가 어떠한가, 완성되는 형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해를 할수 있게 적어주기는 하되,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전화를 한번 해야 설득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팁이라면은 팁이 될수 있겠네요. 한 장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리랜서로 계속 있는 이유가 직장에 있는 것보다 좋아서냐?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페이로 봐서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 직장인과 대비해 봤을 때 저는 대학생이 끝날 즈음 되어져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괜찮게 벌고 있다라는 판단을 스스로는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복지든 뭐든 생각한다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벌이로 그리고 업무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괜찮았다 이거였고, 그리고 저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와 소속 디자인으로 일할 때 느끼는 장단점. 사실 제가 소속 디자인으로 일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팀을 도와주러 가서는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자유도의 차이. 이게 바로 장단점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로서 나를 스스로 재단을 하고 가져가는 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비용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자유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 이게 소속 디자이너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개 중에 뭐가 더 맞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건 아마 개개인의 문제일 테지요. 자, 앞으로의 목표랑 최종 목표를 제가 들었는데, 아, 이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최종 목표, 제가. 저는 막상 목표를 크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서 막 그런 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올해가 지나면 30이니까 40살까지 책을 3권 더 써보자, 5권을 만들어 보자가 제 꿈이고,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것만. 그리고 40 안에 제책 5권 말고 같이 쓰는 걸로 책장 하나, 그러니까 한 칸을 제 책으로 다 채워보자라는 게 하나의 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비전공자들을 위한 형태로 하나 만들고 싶은 게또 하나의 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일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가 않다. 너무 열정페이가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있게끔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활동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종 목표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아무튼 저의 꿈은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응답이 이거였어요. MVP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MVP라고 정말 열심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장 많이 끼치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6천 명 정도의 MVP가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조금 늘어서 60명이 살짝 안 되는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한다면, 저처럼 지금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엑셀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애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교육의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혹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들에게 조금 적었던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MV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언젠가 얼굴을 볼 날이 있겠죠. 자,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혹은 사전으로 준비했던 질의응답 내용이었고요. 일단 전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는 정리를 해보고 네, 마이크를 살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오프라인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능 마켓에서 어느 정도 되면 빠져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그 타이밍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달 혹은 3달 정도 내가 일을 받지 않아도 괜찮겠다. 내가 충분히 브랜딩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할때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혹은 고정적인 고객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 고객들이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나를 찾아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빠져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크잖아요. 네.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뭔가를 키워나가면 투잡으로 회사에 문제가 될까봐 그런 걱정도 조금 드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까봐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만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문제 없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 겸업 금지 조항이 붙어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의 꼼수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사업자는 다른 쪽으로 돌려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테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강의안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정말 모든 강의안을 다 바꾸는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런 노가다 작업을 왜 하냐라고 하긴 하지만, 디자이너가 그걸 못 보여주는데 어디 앞에서 강의를 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바꾸는 편이기도 하고, 작업물들을 의뢰가 올 때마다 같은 포맷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바꾼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컬러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만의 인장을 둔다, 특정한 무언가를 둔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한번 톡방이라든지 제 이름이 아닌 걸로 들어가서 피드백을 해주거나 샘플 같은 걸 올려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윤PT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날라오는 걸 보고 뭐지? 나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왜 나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게 뭔가 제가 두진 않더라도 그런 무드가 살짝 묻어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꽤 오래 하다 보니 말이죠. 자, 넘어가 볼까요? MS MVP로 선정된 후 디자인으로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 혹은 가장 크게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사무실에 트로피가 하나 생겼어요. 꽤 이쁘더라고요. 그게 가장 일단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아, 옷도 주더라고요. 옷도 주고 뭐 신기한 거 많이 받긴 했어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디자이너로서 딱 느껴지는 체감은 그런 게 있었어요. 윤PT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했을 때도 충분히 좋은 고객사들이 많이 연락이 오긴 했지만 MS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을 때 뭔가 성사를 시키는 확률이라든지 그리고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인지의 부분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MVP 자체로 뭔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강연을 할때좀큰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윤PT입니다 하는 것보다
MS, MVP 누굽니다 하는 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명함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게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인 부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다른 전문가들과 언제든 협업을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인프라가 생겼다라는 게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나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